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화장품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주 최근 바닥권에서 빠른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반기는 물론 실적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에 흑자 전환했지만 매출이 정체됐고 LG생활건강의 2분기 영업이익은 20% 이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실적은 최악을 지나는 국면이라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분명히 나은 실적 기대됩니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 전망이 되는데 지난달 가계 소비 진작 지원안 중국에서 발표됐는데 효과가 이제 별로 없었죠. 그래서 소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분명히 시행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 부양책을 쓴다고 해서 화장품주의 실적이 바로 개선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화장품주는 중국 소비주에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추가 부양 시행 기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중에 하나인 화장품주의 기대 요인도 하나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북미와 유럽 시장 확대를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화장품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북미에서 설화수와 라네즈 핵심 브랜드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국내 주요 화장품 업체가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는 실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홈케어 쪽이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를 계속 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죠. 그래서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또 달라진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화장품 소비 전반적으로 좀 개선세를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화장품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그 에이블 C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미사라든지 뭐 어퓨, 뭐 초공진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초공진이라는 브랜드의 매출이 상당히 끌어올려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으로 또 매출이 회복되는 것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초공진 매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비 20% 증가했고요. 리브랜딩 이후에 프리미엄 브랜드 소비자 각인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연말까지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전체 매출 중에서 해외 사업 비중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유럽 47개국에 다수의 판매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시장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사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5월부터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8월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20일 이평선 위로 올려세운 이후에 장기 이평선까지도 노리고 있는 구간이고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터졌던 가격대가 8월 4일이죠. 네, 금요일에 대량 거래량과 장대 양봉 발생된 이후에 매물대를 상당 부분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매수가는 제가 7,000원 부근에서 잡았습니다. 단기 반등 이후 눌림, 재반등 패턴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정 이후에 공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7,000원 정도 눌림이 오면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9,000원, 올해 기록했었던 고점에 근접한 매물대 가격이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좀 여유있게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께서는 화장품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면서 에이블 CNC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임순재 소장님도 화장품 관련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자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 화장품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뭐 오현진 팀장님께서 좋은 예측 많이 해주셨으니까 뭐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 이제 두 개 보면 이제 완성업체와 이제 제조업체도 나눠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인 이제 OEM이나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OEM 관련돼서 이제 CNC 인터내셔널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 뭐 전년보다 86% 증가한 57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200% 이상 증가한 103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는 OEM, ODM 업체들이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 관련된 분야, 특히 북미 시장이나 일본, 그다음에
그 동남아 이런 시장 중심으로 아마 좀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국 관련된 이제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조금 의심을 이제 품기 시작을 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에서 이런 이제 화장품 관련된 쪽은 뭐 완성업체보다는 아마 ODM이나 OEM 업체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컸었던 대형 그런 화장품 업체보다는 뭐 중국향 비율이 작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 동남아 비중이 높은 그런 중저가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관심 있게 말씀드릴 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OEM, ODM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 미국에도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에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2분기에는 그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 전년 대비 2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시장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북미향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최근에 필수 소비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소비가 증진하고 있다라는 걸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이제 소비주 관련된 부분, 특히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지금 뭐 계속 지금 좋았는데 아마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좋아지는 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한국에 있는 OEM이나 ODM 업체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한국에 있는 ODM, OEM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같이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덤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기관이 이제 7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면서 한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한 30만 주 매수했다라는 것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연금이 최근 이틀 동안 5만 주 정도 매수할 만큼 이제 기관 쪽에서 관심사항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3거래일 연속 지금 한 7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 최근 한 달 동안 한 34만 주 정도 매수했다라는 것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주가는 상승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구간에 지금 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뭐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 3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가격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 손절은 2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